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리를 좀 새롭게 했고요. 현재 날짜는 2022년 3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좀 어떠나요? 선생님들 저 목이 너무 아픈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스스로 격리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항상 몸 건강하시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기초 실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연락이 오는데 뭐 이거 보면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성격. 자,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닫고. 자, 건축실 기초실습은 토목기초실과 똑같습니다. 자, 건축과 건축 학생들의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과목의 기초능력 등 각종 이유에 반드시 필요한, 자, 반드시 필요한, 뭐다? 기초적인 건축 시공능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과목부터 말 그대로, 자, 별표 몇 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이거 꼭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표. 자, 목표도 아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성격도 꼭 아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도구 선택. 자, 안전 실습. 맞죠? 시설물 안전상 점검하기. 시설물 안전상각 정하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안전실습, 그 다음에 측정공구실습. 측정공구실습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목공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설 안 합니다.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목공실습, 우리가 이거 뭐하고 연관 있다? 그렇죠. 건축 목공 시공이랑 관심 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실습 뭐랑?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 우리 방수기관에서 많이 따죠. 지금 선생님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콘텐츠 보면, 자, 제작은 엄청 많습니다. 콘텐츠 보면, 뭐, 많습니다. 이게 보면 방수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정, 미장, 잘 안 합니다. 타일, 많이 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도장 실습. 예. 그 다음에 도배. 예, 선생님 도배 마스터 했습니다. 예, 일단 안 받아요. 일단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봉사하면서 다른 집에 가서 직접 하려보니까 쉽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성취기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실습입니다. 이 안전실습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안전실습은 실습자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왜 다치면 안 되거든요?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하기. 자, 학대 좀 볼게요. 이런 것들, 전동기계 및 공구 점검하기,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측정공구,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거는 안전실습은 분명히 뭐라 해야 될까, 1차에서 나올 것 같아요. 1차 시험, 1차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측정공구는 이런 거는 언제,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실습 위주. 자, 실습. 에이씨, 미안해요. 실습 있는 과목. 아, 그리고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실습 있는 과목은 의외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요. 왜 그럴까? 자신 없거든. 아니요. 고등학교 수준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면은 선생님도 어쨌든 이거를 다시 한번 싹 보여줄 건데 직접 실습하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선생님이 이게 강의실 원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아, 쉽다. 충분히 하면 경쟁률이 1대1밖에 안 됩니다. 합격만 돼요.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 가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목공은 여러분들 자기 집 따세요. 뭐? 못 딴다? 건축 목공 기능사. 제발 따세요. 선생님도 땄습니다. 이걸 따면은 여러분들 편합니다. 왜? 기본적인 도구를 다 알고 있거든. 목공 수업 아무도 안 달랍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목공 수업 하다가 뭐 학교에 말은 안 하겠지만 손가락 잘렸습니다.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들이 안 다치면 좋아요.
내가 다치면 상관없어요. 자, 톱질하기, 이런 것들. 자, 톱질하기. 그 다음에, 대패질하기. 끌질하기. 그래서, 옛날에 대구형 나,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얼핏 들었던 것 같아. 맞춤은 수업 하더라고. 서울인가 그랬을 거야, 막. 예, 맞춤. 예, 다 합긴 하죠. 왜, 선생님들이 그 감독하는데 그만큼 아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실습. 이거 뭐냐? 자, 철근 콘크리트 실습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재료 기능, 아,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 이거 두 개 따세요. 이러면 충분히 실습까지 하면 다 마스터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있고. 자, 철근. 선생님 다시 갈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 번 더 했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걸 보면 수업했던 것 같은데, 건축 기초 실습. 아, 안 했네요. 자, 철근 가공하기 보면은, 야, 우리 선생님 중에 아는 선생님이 직접 용접봉 가지고 철근을 배근을 했어요. 존경합니다. 결속하기, 철사 가지고 합니다. 존경합니다. 콘크리트 비비기를 그 선생님 직접 땄어요. 저도 땄고요. 슬럼프 테스트, 항상 시험 문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론에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런 거는 100% 나옵니다. 슬럼프 테스트 어떻게 해? 3분의 1씩 다지면서 25번씩 맞죠? 방수 기능사 따세요. 방수 기능사 꼭 따세요. 아시겠나요? 예, 선생님 이제 욕 안 하겠습니다. 벌써 목이 아픕니다. 예, 그 다음 조적 집에다 벽돌 쌓아보세요. 미장 한 발라 보세요. 타일 기능사 시험 감독하세요. 아, 시험을 쳐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다는 걸 알 겁니다. 선생님도 탈기능사 자격증 최종을 했겠지만 손이 부러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도장, 제발,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NCS 실무과목에서 이렇게 컨설팅 많이 나가면 하기 싫으니까 건축도장만 하고 있는 학교도 정말 많아요. 건축도장 왜 업무검정합니까? 건축도장은 필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하고요. 선생님 생각을 해요. 실기, 의무검정 같은 경우는 고3 때는 뭐냐면 건축가는 토목가를 따는 게 안 좋을까? 청량 같은 거. 토목가에 들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교육과정. 학교 내 교육과정. 아무도 안 한다. 해라고 해도요. 100일 동안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아, 도배! 초배지가 뭔지 저도 해봤습니다. 여기 유튜브 하면 선생님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안전실습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라? 나오죠? 자, 안전 영역에서는. 맞죠?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가설실습에는 어떻게 한다? 목구실습에는 어떻게 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공정에 맞게 사용했어요 하고. 여러분들 이거 다 샘플 어디서 갖다 가져왔을까요? 샘플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샘플들은 이미 산업인력공단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2009년도에 2006년도 7년도? 7년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책을 직접 제가 저자를 했습니다. 그때 타일을 할 때 어떻게 해라, 건축도장을 어떻게 해라, 자세히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책자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걸 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평가를 어떻게 한다? 보세요. 자, 사전에 평가방과 시기를 공지해라. 나와있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해라. 일부 특별 주지 않도록 해라. 맞나요? 자, 건축 일반, 건축도면 해석과 제도, 기초과목 및 건축 시공 실무과목과 연계해서 해라. 그러면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이 가르치라고. 자, 실습하고 특성상 연결 작업 수행 능력, 단위에요, 단위. 작업 태도, 과제물의 완성도, 체크리스트, 구체적인 평가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한번 짜보세요.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만들어보세요. 그게 임용고시 시험 과목입니다. 안전보호 착용, 작품의 정밀도, 작품의 결합, 다 줬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내만큼만 하고 돈도 많이 줬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스스로 자기도 할 수 있도록 평가. 자, 실습평가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정말 저거 진짜, 저 학생 정말 나쁘다. 평가 안 한다. 점수 빼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강평, 토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수행평가 점수를 안 알려줍니까? 수행평가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의 평가입니다. 그때 해서 그때 점수를 고지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공수업 할 때 그날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1시간 동안에 안전교육하고요. 1시간 또 시연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시간 동안에 자기가 연습할 시간 좀 주면서 수행평가 요땅을 합니다. 그날 바로 해야죠. 아니면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도움 받으라고. 엄마 찬스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점수를 불러주고 선생님 저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왜? 아 그래? 그럼 다시 해봐. 맞지? 이 점수. 이런 식으로 토론할 수 있는 강평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그래서 실습 시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야 그래요! 해놓고 3시간 후에 오는 그런 XX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역별 성취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범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시범을 보일 수 있다.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알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기초 실습입니다. 이 책 교재는 꼭 사세요. 이 책 교재는 꼭 사시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선생님 믿고 쭉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뭐 일써보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